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차 전지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포항시를 K배터리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년 기념물 547호 장기면 내성산 내록 산지에서 출토되는 내록의 빛깔인 내록색을 도시색으로 지정해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와 연관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벌 마크와 도시 브랜드인 파워풀 포항, 캐릭터에는 연어와 새어, 시조는 갈매기, 시화는 장미, 심옥은 해송 등을 갖추고 있으나 포항시만의 고유한 색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색깔로 내록색을 추천합니다. 내록색은 중간 명도의 탁한 녹색을 말하며 붉은 석간주 색과 함께 단층의 중심색을 이루고 전통 건축물의 대돌보 등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석을 연건 도감흑에, 창경군 연건 도감흑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내록을 장기연에서 국가로 공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록이 포항의 고유한 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동해안의 어느 작은 어촌마을에 불같던 포항시는 철강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현대화됨에 따라 내록이라는 고유의 이미지가 점차 사라져왔습니다. 포항시도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을 산업 중심의 회색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보는 포항의 도시 이미지는 철의 도시, 회색 도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록을 포항의 고유의 이미지로 지정하고 내록과 관련된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해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2017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정 색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는 사업인 옐로우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노란색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환경을 소재로 한 생태 색채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황룡강 노란꽃 잔치는 2019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안군은 인구 100명의 외딴섬인 바늘 박쥐도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퍼플섬 마케팅을 시도해서 주말 평균 2천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18억 원의 입장료 수입, 지역 일자리 54개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2022년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록은 위에 언급되는 두 자치단체와 같이 성공적인 도시 색채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내록은 전통적으로 포항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깨끗한 바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 추진 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이미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진 피해 환경 오염과 같은 포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도시를 재방문하게끔 유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방문 당시에 체험했던 도시의 분위기와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과연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져갔을지가 의문입니다. 내록이라는 포항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그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를 표현할 색채 이미지의 큰 줄거리를 찾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포항시만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과잉된 한 가지 색으로 일회적, 파편적인 색채 적용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도시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매력적인 포항색을 갖자는 것입니다. 포항시에서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록색의 적용 및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